응. 뭐가 너무 많아? 이렇게 많아? 머리 식겠지. 생각이라고. 지 엄청 배고픈 거야, 지금 얘가. 세 마리. 오메 이것도. 아 통닭이 조그만 줄 알았는데 통닭이 되게 크네. 아니 눈을 많이 갖고 와 이마 조그만이지. 그것도 뭐야? 이게 뭔 난리야? 얘가. 근데 이렇게 큰지 몰랐어. 나 조그만 통닭인 줄 알았어. 아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좀 당황스럽네. 파티네 파티. 파티다 파티. 고맙다 이렇게 많이 나와서 아이고 좋다 선생님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떡볶이도 양이 엄청 많네 떡볶이? 떡볶이까지? 치킨집 어디야 여기? 장창하네 그래서 수정이도 안 열려 그리고 그 조용해서 너무 좋다. 아, 저쪽에 앉을까? 여기. 우리 진정했어? 지금 행복한 거 같아. 그래서 아침에 같이 갔다 와서 엄청 예쁘게 웃고 있는 거야. 그거 보니까 너무 우유해가지고 나도 행복했어. 너무 해맑게 웃는 거 있지, 진짜. 완전 애교처럼. 응. 아빠도. 들어, 그만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좋지 않아? 응. 엄청 많아요. 굉장히 또 인자하셔. 엄청 예상하다 보면 오빠야 모르겠네. 그러면 안 심심하겠다. 응. 이 시간에 아빠 나고 갔다. 너무 부럽다. 언제 사진 좀 보다가 내랑 피랑 둘이서 산책하네 영상은 찾았는데 눈물이 눈을 녹고 울었어 그래서? 나 안 떨어 몇 년 전이야 그래? 5년? 그때 피랑 하루에 한 5장만 해서 나갈 때마다 좋아했어 근데 누가 갔다 와가지고 난 없을 때지. 응. 하나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을까? 응. 힘들어라. 어디로 갔어? 저기 돌고 왔어. 어 쫓아갔더니 없더라. 밑에까지 내려갔어. 나나. 수빈이 없으니까 잘 가지.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안 되지. 비로 와 있어? 다 먹었어? 언니 옷 갈아입고 있대. 잠깐만. 이거 하고 다시 막아놓으래. 응, 막아놔야지. 계단이 있는데? 없다, 이거. 헐! 없어, 이거 다. 와. 멋있다. 엄마, 할머니 전화가 왔어. 가서 전화로 가셨어? 응. 장보고 가야지 왔으니까. 저기 좋은데. 가서 한번 절하고 할머니 하고 있어. 그래도 뭘 좀 넣고 해. 저도 돈 넣고 현금. 저기 안에 넣는 데 있잖아. 근데 지금 안 넣어. 카드를 집어넣는 거라고 해. 뭐 지금 안 넣어. 사탕 사탕 있고 핸드폰 있고 뒤로 똥뭉지 있고 정말 세상에 카드도 안 들고 왔네 두개 2만원 그걸 붙이는 거야?
선물 받았어. 선물 받았다고? 어. 무슨 선물을 받아? 할머니. 할머니 선물 받았어? 떡을 하나 주나. 무슨 떡? 살 때 여기서 주워. 이 아줌마 하나. 멋있겠다. 먹으라고 줄까? 할머니 먹어. 아 지금 안 먹어. 이 아줌마가 하나 주시오마. 할머니 먹으라고? 응. 할머니 절 했어? 응 저거 갔어. 몇 번 했어? 두 번씩 하고 돈 적게 돈 천 원씩 넣고. 돈 넣었어? 응. 어. 그냥 그럴 수가 있나? 소원 빌었어? 응. 뭐라고? 우리 손녀딸 몸 건강해 주세요. 할머니 좀만 작게. 이렇게. 할머니 좀만 작게.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네. 딴 거 뭐 빌 거 뭐 있냐? 우리 수빈이나 건강해지면 좋지. 울어 할머니? 응? 울어? 네 울어. 눈물이 나오더라고서 그런 게. 왜? 눈물이 나와서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눈물이 바람이 불어서 눈물이 나와. 바람 너무 불어서. 바람 이거 뭐가 바람 불어? 바람 하나도 안 불어. 그럼 뭐 때문에 눈물이니? 우리 수빈이 생각하면서 비니까 눈물이 나와. 진짜? 응, 몸이 빨리 건강해 달라고 빌었어. 딴 거 말할 거 뭐 있냐 내가. 내가 몸이 뭐 아프다던가 내 몸은 그대로 괜찮고. 야. 우리 삐루하고 우리 수빈이 아가씨하고 건강하면 되지. 그치? 작게 이렇게. 삐루도 건강해야 돼. 알겠대. 알겠다 알겠대. 뭐 말 어디 갔다 온다냐? 덜 하고 온 거. 아. 이 절이 두 군데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 반대편 어, 계단 위에. 저 위에도 있고 막. 할머니도 갔다 왔고 저기 안 갔다 왔지. 안 가야 돼 또. 있는 데 다 돌고 가야 돼. 이거 왔다 갔으면 돼 찍고. 있는 데는 다 찍고 와야 돼 할머니. 뭐를 찍어 누가 무슨 찍어 어디. 아니 누가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저 위에 계단 위에. 야 위에. 아니 아니 여기 바로 앞에 아, 있는 여기요? 거. 어. 저기도 하고 와야 돼 할머니. 출동. 귀여워. 시트콤이야 시트콤. 아 진짜. 여기 말고 저쪽 앞쪽에 가서 좀 앉아 있을까? 해도 없는데. 저기가 되게 멀게 저기 딱 하늘이랑 산이랑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지. 내려갈 때 차 들고 와야지. 내가 걸어 올라오면서 내 시점으로 찍었거든? 그 영상 써줘. 응. 알겠지? 응. 아이고. 가운데 사람 잘못 봤다. 응. 신기하다. 와. 이게 북한강이야? 응. 할머니 이거 잠깐 바다래. 바다래? 할머니 이거 바다 아니야. 북한강? 응. 정말. 진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온 모습이냐? 5년 정도 됐네. 아 걸어서 왔어? 응. 그때 아팠어? 응. 진단 받고. 아니 확정 받고 왔었어? 응. 그럼 그래서 내가 그때 없었구나. 자기 군대에 있을 때. 응. 오, 하늘이 너무 예쁘네. 진짜. 둘이 쌍둥이네. 오빠, 각도 꼬막 내려볼까? 응. 오빠. 와우. 오 연기 아직도 나온다. 아직도 따뜻해. 오. 오. 냄새 끊어진다. 대나봐봐도 맛있는데. 어, 그건 우리 주문 안 했어? 응. 아, 됐어. 저 내가 잘라볼래. 오, 그래. 오. 오. 와, 맛있어. 와, 대박이다. 대박입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오리. 응? 할머니가 좋아하는 오리랑 호박 달자. 와, 비주얼 대박이다. 수빈 옆에 볼까? 아 드셔. 맛있지? 드셔보세요. 호박도. 와 그 아무것도 안 찍어도 맛있다.
소스 있어서니까. 와. 호텔만. 아무것도 안 찍어도 맛있지. 그냥 먹어도 되겠다. 야, 대박인데? 근데 고구마 같은 거. 고구마가 다르다. 고구마가 달라. 김치가 있어. 옛날에 대임서 월거기도 많이 먹었는데, 그렇지? 뭐 하고 있나 빨리 주지? 먹고 있어. 천천히 먹으라고. 기가 막히지?